죽었나봐. 어때 기분이? 너 짜릿하지? 사람 죽이는 기분.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? 사람 아니야. 아니야, 내가 죽인 게 아니야. 성년. 성년, 그럼 때문이야, 그럼. 그럼 좀 나아지나. 내 탓을 하면 좀 나아져? 이거 환각이야. 환각.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넌 살인자에 불과해. 살인자. 정당방이야. 정당방이라고. 그래, 우영철이 날 맞춰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. 정당방이? 좀 더 솔직해져봐.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즐겼잖아. 그놈 목소릴 때 방울했잖아. 아니야! 아니야! 난 너랑 달라. 다르다고! 지금 네 꼴을 봐. 그러고도 그 말이 나와? 꺼져, 제발 꺼지라고! 저 자수하러 왔어요. 오른쪽으로 좀 넘겨봐.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. 제가 우영철 죽였어요. 여기서 끊겼어요, 그냥. 내가 우영철 죽였다고요! 있어. 어? 뭐야? 아니, 어디 갔지? 어, 나왔나 보다. 너 여기 있어. 혈흔은 없었고 지문도 정순경이랑 우영철 건 없었어. 여긴 살인사건 현장은 아니야. 정순경은 뇌수술을 했다고 했지. 뇌란 게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대. 빨리 병원 데려가봐. 그래. 수고했다. 들어가. 뭐래요? 저 진짜예요. 제가 미치지 않고서 죽이지도 않은 놈을 죽였다고 했겠어요? 정순경. 아, 저쪽 국도변에 우영철 차랑 제가 몰고 온 트럭 있을 거예요. 그거 확인해 보시죠. 국도변 쪽에 우영철 위치 떴대요. 핸드폰 켜졌나 봐. 네? 어디서요? 다 맞네요. 네이비 재킷, 검정 바지, 등산 모자. 예, 네, 다 우영철이 입은 거 맞네요.
다 확인해봤는데 승용차랑 트럭 같은 거 없었어요. 그 동네에 트럭 도난신고 들어온 것도 없더라고요. 아, 정순경. 이거 그 집에서 찾았어. 정순경 핸드폰.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까? 아니에요. 그때 이모분께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. 이모요?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던 아이들이 화단에서 발견했었거든요. 하도 불쌍하다고 울길래 뒷마당에 묻고 무덤도 만들어줬어요. 내가 죽였어. 내가. 우영철도 다시 자수해도 그냥 정신병자 취급만 할 텐데. 아니야, 그래도 자수해야 돼. 그래서 자수할 건가요? 네? 자수할 생각이냐고요, 정바름 씨. 아이고, 괜찮으세요? 아니야. 누구세요? 우영철 시체가 왜 사라졌는지
궁금하죠? 누구야 너?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하죠. 대신 명심할 게 있습니다. 지금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. 내 수술에 관련된 사람은 물론 당신 이모한테도요. 약속해 주시죠. 내 수술, 이모,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. 대체 누구지? 어디로 가면 되죠? 당신 정류장 대니얼 박사님 죽었잖아요 성경한테 보다 더 궁금한 일이 있을 텐데요. 우영철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. 그럼 박사님이 지운 거? 아니야 분명 우영철이 미랑산 타라고 봤는데. 얼굴을 확인했나요? 그런 건 아니지만 뒷모습, 옷, 신발. 우영철과 비슷한 체격의 누군가 우영철 코스프레를 하고 일부러 CCTV에 찍혔다면요. 우영철을 죽일 때 기분이 어땠죠? 실수였어요. 우영철이 절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이라고요. 좀 더 솔직해 보죠. 우영철 숨통을 끊을 때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쾌감을 느꼈을 텐데요. 안타깝게도 살인마 상류환의 전두엽이 지난 1년간 상당 부분 당신의 뇌를 잠식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뇌를 잠식 중이고요. 그러다 결국 당신 뇌는 상류환 뇌에 온전히 잠식당하고 말 겁니다.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나요? 살인은 중독입니다. 우영철을 살해함으로써 당신 안에 내재된 살인 중독이 깨어났을 겁니다. 스위치가 켜져버린 거예요. 스위치요? 시간이 갈수록 그 충동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. 이젠 결코 멈추지 못해요. 그 어떤 의지로도. 깨어나버린 살인 본능을 다른 쪽으로 푸는 건 어떤가요? 우영철을 죽였던 상위 1%의 사이코패스 프레데터를 처단하는 걸로요. 전바람 씨가 DNA를 가져오면 그 사람이 프레데터인지 확인시켜드리죠. 지금 나더러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? 대신 정벌해 줄 덕분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. 당신 미쳤어. 미쳤어! 저 자수할 거예요. 우영철 죽인 죄값 받을 거라고요. 시체도 증거도 없는데 어떡해요? 정바름 씨가 우영철 죽게 한 걸 믿게 하려면 연쇄살인마 성류환의 뇌에 당신 뇌가 잠식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괜찮나요? 알린다 한들 그 또한 누가 믿어줄까요? 혹여 누군가 믿어준다 해도 당신은 과학계나 의학계의 실험치로 생을 마감할 텐데 그래도 괜찮나요?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조만간 그 스위치가 또 켜져버릴 테니까요. 당신 미쳤어. 완전 미쳤어. 내 말 듣는 게 좋아. 정말은 그렇게 하면 난 결국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
먼저 죽이고 말 거야.